이번 시즌 주간 배구 최초로 이종경 해설위원이 선정한 베스트 7입니다. 윙스파이커 우리카드의 나경복과 현대캐피탈의 전광인, 비들블로커는 현대캐피탈 신영석과 최민호, 아포지 스파이커는 우리카드의 펠리페 안톤반데로, 세터는 우리카드의 하승우. 보시다시피 지금 리베로 우리카드의 이상욱 선수 포함해서 우리카드 선수들이 4명, 현대캐피탈 선수들이 3명이고요. 지난 한 주간의 감독 우리카드의 신영철 감독입니다. 이종경 위원, 지난주 베스트 세븐 가운데 MVP는 하승우 선수를 꼽으셨어요?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 리그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실상 뭐 잘하는 선수들 많죠. 대한민국 선수들 여기가 좀 많은데, 지난주 경기에서 아주 임팩트 있는 선수를 뽑으라면 저는 하승우 선수를 뽑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하승우 선수가 사실 두 경기, 그 전주까지 얘기하면 세 경기 연속 경기에 나와서 그렇죠. 정말 세 경기 다 승리를 거두는데 아주 공격수하고 호흡이 잘 맞았고, 예. 특히 노재욱 세터가 부상으로 빠진 그 자리를 공격을 잘 메워줬기 때문에 아주 뭐 충분히 MVP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